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보여드리고
다시 뵙겠습니다. 앞으로도 감사합니다. 다시 뵙겠습니다.
빨리 될게요.
서비스 다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완전 월급알아서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혼자 술에서 마실 막걸리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등신이 너무 예쁘다.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. 제가 포착했어요. 역시 바로 눈에 띕니다. 대단해 막걸리.
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네, 이번에 CC를 하게 됐어요. 가서 마스터기도 하고 어떻게 제조하는지도 보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. 네. 조금 깐깐하게 나왔겠네요. 저는 맛있다고 먹지만 대중들의 입맛도 다르니까. 제가 또 냉정합니다. 그러니까. 아니 또 다른 막걸리 드시는 걸 봤어요. 아, 아니, 아니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아, 네. 아, 근데 그 정도까지 그 리액션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보고 진짜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. 그때 맛있다고 박수치고 막 일어서 지금 그랬어요. 오늘 의자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촬영을 한번 해봅시다. 오늘 막걸리에 걸맞는 원하시는 안주가 있다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. 버리고기, 뭐 편육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했는데 혹시 어떤 거를 좋아하셨죠? 파전. 막걸리는 전입니까? 아, 그렇죠. 저희가 부추튀기 그리고 볶밥 시원하게 그리고 호모노츠. 원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나 너무 궁금해. 전 진짜 궁금해요. 막걸리 한 병. 기분 좋아요, 두 병. 어 아, 많이 먹는 거. 저도 막걸리는 두 병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칼인 여러분들이. 뭐 어쩔 수 없죠. 오. 제가 먼저 한잔 드리겠습니다. 세상에. 저희가 맑게 한번 가볼게요. 아, 제가 알콩에 처음으로 떨어뜨리겠네요. 오, 영광입니다. 아니 근데 사실 막걸리 하나 아니어도 송가인 막걸리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내가 봤을 때. 또 우리